이 트럭 드라이버를 이제 원하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제 운전에 좀 취미가 있고 좀 돌아다니면서 좀 경치도 이제 구경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.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돼 있어야지 집을 비우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제약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본인이 캐나다 와가지고 본인 혼자 일해서 생활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. 유튜브를 보더라도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럭 드라이버는 혼자 걸어서 가족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맞는 분들은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. 근데 또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직종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기 상황하고 이렇게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게 그럼 이제 아까 이제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하는 좋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뭐 나이나 이런 거 하고는 좀 그 어떻게 뭐 그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글쎄요, 나이는 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 트럭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는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제 친구나 이런 또래를 보면 지금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특별하게 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직장을 얻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캐나다는 제가 이제 내년에 한갑인데 60인데 이제 새로 뭐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내가 건강만 허락하면 한도에서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일단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나이에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뭐 이런 그거를 고려했을 때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. 근데 사람마다 다 상황들이 그렇죠. 틀리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다른 분들 같이. 네,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50살이 넘으면은 뭐 이게 지금 50에 시작해도 뭐 되나 이제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이제 나이 특히 이제 한국의 그 문화에서는 이제 50 넘으면은 어디 가서 잘 써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내 몸이 이제 곧 한갑이 되는데도 뭐 일을 시작하는 데는 전혀 그렇게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지금이 더 그 젊었을 때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캐나다라는 사회가 그러니까 취업할 때 그렇게 그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제한을 두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 명확하게 보면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나이는 크게 그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 트럭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할 수 있으면 캐나다에서 정착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데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북미에서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일단은 뭐 그 이력서 쓰는데 뭐 나이나 이런 것도 묻지도 않고 그치. 따지지도 않고 성별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이렇게 또 그 외형적으로 봐도 젊게 보이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뭐 10년 아래로 얘기를 해도 다 믿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체력 관리만 잘 하시면은 뭐 요즘에는 나이가 뭐 옛날하고 틀리니까 뭐 50이다 해도 그 나이 이제 30% 하면은 이제 35이고 60이다 해도 이제 40대입니다. 그러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50에 맞춰져서 모든 시스템이 이제 평균 수명 50에 맞추는 시스템을 이제 우리는 이제 평균 수명 이제 100세 시대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런 것을 맞춰서 나가야 되고
그러면은 뭐 캐나다에서 얼마든지 다시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다 그래도 캐나다에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시작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죠. 건강에 제일 본인의 건강에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의욕이 있으면 그거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능력을 쌓기 위해서 뭐 학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트럭 드라이버는 에이전트 면허를 따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쉬운 길이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따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그 이루어지면 그러면 언제든지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한국에서의 그 자기가 가졌었던 뭐 직업 아니면 지위 뭐 아니면은 이런 것에 이제 연연하게 되면 그런 기회들이 많이 얻게 되는 그렇죠.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조금 그 한국에서 보면은 좀 늦은 나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나이에 그래도 용감하게 도전하셔가지고 무사히 또 첫 트립을 잘 다녀오셔가지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일을 이제 힘 닿는 데까지 이제 계속 이제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잘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건강 관리만 잘 하시고 건강한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틈틈이 시간 나면은 그냥 피곤하다고 잊지 말고 그냥 또 운동도 하시고 샤워하면서도 또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은 뭐 씻고 그러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까? 네, 뭐 워낙에 뭐 트럭스탑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톨게이트 빠져나가는 데마다 있을 정도로 뭐 시설은 잘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 아니 이제 같이